네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의 박주호입니다. 오늘 경남 지역 엄청나게 추운 날씨입니다. 영하 한 7도 가까이 되겠습니다. 저쪽으로는 양지지만은 이렇게 아주 추운 지역은 이렇게 노각나무 자랍니다. 봄철에 노각나무 수액 채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비 산행에 나섰습니다. 오늘 수액능 된 이 노각나무를 발견했습니다. 강경을 해서 독소 많이 자시는 분들에게 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천공 안 된 이 노각나무 수액을 하시면은 독소가 잘 빠지는 것으로 여태 그 경험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개모로 수액보다는 개모로 수액은 변질이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독소라든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추천해 드려야 할 그런 수액입니다. 개모로 수액보다는 이 노각나무 수액이 강경화, 간암, 복수 되는 데는 상당한 더 효용이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